I'm gonna get you.
그러면 그때까지 가방 풀고 계세요. 아셨죠? 자. 원래 옛날에 같이 공연을 보는 건데. 해야죠.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분께서 약간 70년대 식으로 다방에 신청곡 보내듯이 저에게 쪽지로 신청곡을 보내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신청곡 중에서 방탄소년단의 Not Today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Not Today, Not Today를 왕국 풀버전으로 하면 너무 여러분들 지루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딱 1절만 하고 다음 곡 가보도록 할게요. Not Today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나마 아는 노래가 Not Today였어가지고 신청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양성열 씨, 우리가 할 곡이 몬스타, 엑소의 몬스터랑요. 안 돼요? 아, 할 수 있잖아요. 엑소의 몬스터랑요. 빅뱅의 뱅뱅뱅이 있어요. 오케이, 듣고 있어요. 뱅뱅뱅, 몬스터, 그 다음에 뭐 할래 했지 같이? 우리 같이 뭐 했지 왔고? 19금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거든요. 이 오빠가 박재범 몸매 주면은 여자를 장난이고요. 우선 방탄소년단의 Not Today 먼저 가보도록 하고 우리 양성열 씨의 잠시 마음의 준비 시간 갖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개해주세요.
사실은 이 친구랑 옛날에 공연을 많이 했어요. 한 2년 전인가? 그죠? 2년 전인가 1년 전 했는데 버스킹을 안 하고 난 후에 살이 디릭디릭 쪄가지고 네, 돼지가 됐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 육아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바비는 이따가 입금해주세요. 오늘 어떤 거 할까요? 저 옛날 곡밖에 모르는데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한국말로 해주세요. 네? 아 빤다요 빤다. 아우 빤다. 오 그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그 노래 있어 혹시?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가야죠. 자 잠깐만요. 제 소개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양성률이라고 하고요. 오 두 노미? 아 아닌데? 아 나 알아요? 아 레알? 오 웨어 라이프? 루마니아 흡혈기 드라큘라. 아 죄송합니다. 스마미세. 죄송합니다.